네, 음반 위에 노란 나비 같습니다. 과연 여왕입니다. 김연아 선수, 발등을 부상당했다고 해서 좀 걱정했는데 괜한 우려였습니다. 복귀 무대에서 시즌 최고점을 받았습니다. 1위입니다. 오현주 기자입니다. 노란빛이 감도는 의상을 입고 빙판 위에 선 김연아. 애잔한 선율에 몸을 맡깁니다. 잡히지 않는 옛사랑에 대한 그리움이 얇고 길게 뻗은 손끝에서 묻어납니다. 절절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풍부한 표정까지. 23 김연아는 이렇게 성숙한 여인이 돼 돌아왔습니다. 압도적인 높이, 안정적인 착지. 교과서 점프는 여전히 빛났습니다. 구성 점프 중 가장 쉽다는 더블 악셀에서 잠시 착지가 불안했을 뿐 나머지 두 번의 점프는 1.4의 가산점을 얻을 정도로 완벽했습니다. 힘차면서도 부드러운 스핀과 스텝도 최고 레벨을 받았습니다. 73.37점, 압도적인 1위. 2위 안도미키보다 무려 10점 앞서고 아사다 마오가 기록한 올 시즌 최고점보다도 0.19점이 높습니다. 어려운 점프들은 잘 했는데 이제 마지막에 악셀 점프에서 넘어가서 좀 실신했지만 전체적으로 첫 대회지만 차분하게 잘 이어나간 것 같습니다. 한층 더 성숙해진 피겨 여왕. 프리 경기가 열리는 내일은 아디오스 노니노 음악에 맞춰 강렬한 탱고의 여인으로 변신합니다. TV조선 오현주입니다.